수전발효 치아바타 만들기. 오늘은 부드럽고 맛있는 이탈리아식 천연발효빵 치아바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아바타는 인테리어로 슬리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넓적하면서 가운데가 푹 꺼진 빵의 모양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천연발효 치아바타에도 천연발효종이 들어갑니다. 지난 천연발효종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발효종을 넣어 더욱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치아바타를 만들어 보세요. 올리브 오일을 제외한 전 재료를 스탠드 믹서에 담고 반죽을 해줍니다. 저속 2분 그리고 중속 3분 후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중속 3분으로 반죽합니다. 윈도우 테스트를 한 후에 반죽의 글루탄을 확인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2분에서 3분 정도 더 반죽을 해줍니다. 볼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준 뒤에 완성된 반죽을 옮겨 담습니다. 이제 90분 동안 1차 발효를 진행합니다. 1차 발효 시작 30분 후 폴딩법을 1회 진행을 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반죽이 손에 많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폴딩법이란 반죽 시 발효 중간에 반죽을 늘려주고 접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반죽의 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반죽을 늘려서 접어주는 폴딩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폴딩이 완료되면 반죽을 다시 정리해주고 1차 발효를 다시 진행합니다. 1차 발효 총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따뜻한 곳에 두면서 1차 발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보다 반죽이 이렇게 2배 이상 부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려주고 볼을 빠르게 뒤집어 자연스럽게 반죽이 떨어지도록 해줍니다. 치아바타는 반죽이 질기 때문에 이렇게 덧가루를 넉넉히 쓰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반죽을 평평하게 정리해주고 반죽 윗면에 덧가루를 뿌립니다. 반죽의 가장자리를 정리해주고 반죽을 6등분 해줍니다. 덧가루를 뿌린 캔버스천에 반죽을 올려줍니다. 이때 반죽과 반죽끼리 붙지 않도록 캔버스 존으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반죽이 마르지 않게 덮어준 뒤 2차 발효 70에서 90분 진행합니다. 70분 뒤 반죽이 이렇게 2배 이상 부풀었습니다. 이제 반죽을 조심스럽게 테플론 시트로 옮겨 담을게요. 컨벡션 오븐에서 230도 그리고 일반 오븐에서는 210도, 230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예열된 오븐에 넣어 스팀을 준 후에 7분 정도 구워줍니다. 따끈따끈한 치아바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손으로 톡톡톡 쳐보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맛있게 완성된 치아바타의 크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치아바타는 따끈따끈할 때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찍어 먹으면 참 맛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아버터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카프레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